들어줄게 매일 아침 달라진 철판 세상 모든 글에 브금을 붙여드립니다. 브금학원 주말반 일요일에 귀한 케미를 보여주는 두 분이죠. 노래하는 명창다람쥐 루시의 최상엽, 연기천재 유니트로 유승우예요. 최상엽의 상, 유승우의 승, 그래서 상승불허. 두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또 많은 분들 와주셨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기립박수를. 네. 앉아서 박수 주신 겁니다. 아, 앉아서 박수. 네. 착석 박수. 소리만 듣고도 아시네요. 그럼요, 그럼요. 네. 기립은 조금 이렇게 그 분 이게 좀 분주하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기립은 하지 않았고요. 들숨이 하나 있군요. 아, 그렇죠. 들숨 그리고 날숨. 자, 드디어 여러분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이 됐죠. 아, 시작했어요. 그렇죠. 철가루 3819번님이 축구를 사랑하는 두 사람, 그쵸, 카타르 그쵸. 월드컵이 개막했는데 축구 경기는 보셨나요? 가장 기대되는 경기는 뭐예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월드컵 챙겨보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대한민국 경기는 사실 빼놓을 수 없고 조금 당연한 거니까 그 외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리오넬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 이번에 또 메시의 마지막 출전이라 그래서 그렇죠. 봤는데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졌어요. 2대1로 화요일에. 야,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충격도 또 받고 있고. 맞지, 맞지. 아,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월드컵. 진짜 월드컵은 공 하나가 동그란 공이 뭐라고 그랬죠? 공 하나는 평범하다? 아, 아닌데. 공은 믿을 수 없다. 뭐 하나 지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봤는데 왜냐하면 아르헨티나랑 2대1로 졌는데. 공은 둥글고. 아, 공은 뭐 둥글다. 그래. 공은 둥글다. 맞아요. 공은 둥글다. 그게 포인트였어요. 야, 저도 뭐 예상을 안 했지만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보통 약체라고 평가받는 팀들은 크게 이변을 가져가기 힘드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상대적으로 약체라는 평가는 많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또 기대를 걸어볼 만하지 그쵸,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약체라 평가지만 우리는 늘 16강 올라갈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측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죠. 16강만 가도 사실 엄청난 선수들의 활약인데.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럼 28일 월요일 경기에 대한민국 대 가나 경기 스코어를 예상해본다면 상엽구나? 저는 한 3대1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3대1? 예. 스코어를 맞힌 분에게는 다음에 간식 과자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3대1이고요. 3대1이요. 제가 또 성수동 배성재로서 성수동 배성재? 예, 예. 본인이 급하게 지었나요? 아니면 진짜 누가 이렇게 너 성수동의 배성재지라고 불리나요? 뭐 그냥 자연스레 나왔어요. 네. 네. 나비 씨도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안녕하세요 김포의 고현정이에요.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라디오 하면 필수 같아요. 그렇죠. 저는 2대1 예상합니다. 2대1. 2대 승리 승리. 저도 승리, 2대1 했는데 승리. 그럼 저는 빠지고 두 분만 3대1 2대1로. 2대1 하실래요? 하려고 했는데 아니 하셨으니까. 아, 저는 네. 뭐 다른 것도 있어서. 그럼 1대0. 1대0. 아, 3대1 2대1 1대0. 근데 다 우리가 이기는 거네요. 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자 안 먹는 게 낫죠. 자, 그러면 다음 주 어떻게 될지 과자를 걸고 간식 걸기 한번 해봤고 이제 브금하고 주말반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노래 게임도 있어요. 지난주에 살짝 게임이 바뀌었는데 3대1로 승우 씨가 이겼었죠. 아, 그렇죠. 자, 오늘은 어떤 분이 이길지 기대해 주시면서 먼저 첫 번째 브금 의뢰서는 철가루 3918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상혁군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저는 혼자 많은 걸 해봤는데요. 고깃집에서 고기도 먹어보고 영화관도 혼자 가보고 술집에서 혼자 술 마셔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직 놀이공원에 혼자 못 가봤네요. 세 분은 솔플, 솔로 플레이죠. 솔로 플레이 어디까지 가능하신가요? 부금은 놀이공원에 혼자 가도 흥 오르게 해줄 부금 골라주세요. 야, 아, 일단 두 번은 야, 너 세죠. 끝판왕 아닙니까? 전 고깃집도 세다고 느꼈는데. 그럼 다 해봤어요? 영화관 혼자 가보셨어요, 성욱은? 영화관은 너무 쉽죠. 저는 너무 자주 가요. 혼자. 술도 혼자 먹어본 적 있어. 술집에서. 술집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맥주집 이렇게 바 형태로 돼 있는. 맞아요. 저도 그런 데는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고기를 혼자 뭐 안 드셔보셨군요. 고기는 도전 안 해봤어요. 아하, 상위권 어디까지 다 해봤어요? 영화는 기본이고 어. 술도 먹어봤고요. 어. 고깃집은 제가 심지어 고기 뷔페를 혼자 갔는데 어. 1인은 안 받는다 그래서 하... 2인 요금을 내겠다. 어. 안 된다. 아, 진짜? 그래서 아, 그것도 안 된대요? 거기 못 들어가고. 어, 왜 그러시지? 모르겠어요. 다른 고깃집에 가서 이제 혼자 한 4인분 정도 먹었어요. 야, 요거는 아, 제가 좀 더 세네요. 저는 고기는 해봤거든요. 어, 고기는 딱 들어가면 아까 딱 저렇게 봐요. 네. 어, 어, 혼자 아, 2인분 이상 먹겠습니다. 아, 네, 그럼 들어오세요라고 하거든요. 아. 저 집 앞에 딱 있어가지고 일요일날 모아지기 혼자 이렇게 네네. 약간 그래서 소맥 한 잔 먹으면 한 10시 반쯤에 고독한 미식가 느낌으로 너무 맛있어. 진짜 난 세상 제일 맛있는 게 소맥 샴페인 아니면 소맥인데 아, 그 맥주 첫 잔에 소맥 한 잔하고 하나 네. 아, 고기를 먹는데 너무 맛있었던 게 혼자 나 세상 너무 행복해졌어. 아, 진짜요? 사람들이 다 쳐다도 봐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제가 또 관중이잖아요. 쳐다보면 정말 다행이죠. 예, 다음에 나 등 돌리고 절대 안 먹어. 그쵸? 나는 보통 가면 등 돌리고 이렇게 앉잖아요. 저 벽 네. 보고 난 벽에 내가 앉고 나 사람들 보지. 형님은 혼밥을 하신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모두랑 드셨네요. 어, 팬 미팅처럼 어, 그러네요. 그런데 저도 지금 사인이 센 게 놀이공원은 혼자 아, 안 가봤어요. 왜냐하면 놀이공원은 보통 줄을 서잖아요. 그치. 근데 앞뒤로 친구 혹은 연인과 줄을 서면서 그 또 아... 인기 많은 놀이기구는 진짜 한 시간 넘게 기다리거든요. 맞지, 맞지. 그쵸, 그쵸. 근데 그 시간을 이제 혼자 있기가 되게 좀 쉽지 힘들죠. 않은데. 네. 혼코너라고 그러네요. 혼자 코인 노래방. 그쵸, 그쵸. 가본 적 있어요? 많이 가봤습니다. 저는. 아, 그거는 저도 어, 어 네, 그래요. 저도 많이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철가루 3918번님이 보내준 내용은 혼자 어디까지 놀아봤니? 글을 상승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진 남만 청순 가련 새침 번쩍 이젠 지쳤나 귀찮아 매일 뭐해 어디야 밥은 잘 자 매일 자기 여보 안녕하세요 손님. SNS에서 지금 가장 핫한 SW 카페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서 오셨나요? 아, 그 한 명이요. 힙한 저희 카페 한 명이 혼자 오셨다고요? 네, 그럼요. 플랫 화이트 하나랑 크로플 하나 주세요. 혼놀 레벨 1. 카페에서 혼자 놀기. 사랑이다 그렇죠. 생각처럼 안 되죠. 아니 혼자 와가지고 노래를 몇 곡이나 부르는겨. 아이고. 혼놀 레벨 2 코인 노래방 가서 혼자 노래하기. 아 깨요! 아! 아! 자기야! 아! 우리 형미 많이 놀랬구나. 간사님 아니 저기 영화 보는데 저거 조용히 좀 시켜요. 저거라뇨? 뭐? 아 저 근데 저분은 혼자 영화 보러 왔나봐. 영미야 쉿, 어? 쉿. 관상의 성질 들어보여. 봐봐 신경 쓰지마. 아까 나한테 저거 하나 보니까 그치. 혼놀 레벨 3 영화관 가서 혼자 영화 보기. 아 좋다. 혼술도 술집에서 하는 게 좋지. 여기 꼬치 하나 추가요. 혼놀 레벨 4 술집에서 혼자 술 마시기.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아 제가 혼자 왔는데요. 그 2인분 먹을 거예요. 아 일행분 곧 오세요? 아니요 혼자 다 먹을 거예요. 제가 2인분 먹을게요. 혼놀 레벨 5 고깃집 가서 혼자 고기 구워 먹기. 아 롤러코스터 줄이 너무 기네. 아 여기 그 혼자 오신 분 있어요? 그 한 자리 남았는데 타실 분? 저요. 아 역시 혼자 오면 빨리 탈 수 있어서 좋다니까. 혼놀 레벨 6 놀이공원 가서 혼자 신나게 놀기. 와 나 역대 라디오 철폐하면서 오늘 가장 힘든 날이었어요. 진행자로서 두 분의 연기도 봐야 되잖아요. 아. 근데 나 제니 솔로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빛이 나는 솔로 살았다 이거 춤도 추고 싶지 니네는 연기는 봐야 되지. 차라리 노래가 나랑 전혀 상관없거나 네, 어쩜 저렇게 춤선이 걸그룹 안무에 특화되어 계신지 진짜 막 미친 줄 알았어요. 네. 그래도 내용은 다 들었어요. 그렇죠. 와 근데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몇 개는 좀 쉬운 것 같은데 아까 근데 두 분은 코인 노래방 홍코너 아까 갔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술집까지 레벨 네. 4까지는 저희 다 공통적인 거였고 그렇죠. 레벨 5는 저는 안 해봤고 쉽지 않겠다 싶었고 6는 뭐
다들. 아, 예. 그죠. 지금 식스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또 이런 게 있긴 하네요. 진짜 혼자 오면 빨리 탈 수 있는. 그렇지, 그렇지. 혼자 오신 분 계세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기다리다 보면. 그치, 그래. 식당에도 왜 세 명, 네 명보다 두 자리 딱 빌 때. 그렇죠, 그렇죠. 세, 네 명 못 들어가고 두 분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를 또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유리한 게 있네요. 자, 근데 이제 요청한 부금은 이거예요. 이제 놀이공원에 오늘 포인트니까 놀이공원에 혼자 가도 흥 오르게 해줄 부금. 자, 어떤 노래를 두 분이 준비해 왔을까요? 음악 주세요. 에이, 에이. 자, 일단 누가 갖고 왔죠? 샤넬이가 가져온 응. 곡이고요.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앨범입니다. 응. 샘 김의 IM 샘 앨범의 노눈치라는 곡입니다. 샘 김의 노눈치. 그렇죠. 자, 노눈치. 어, 이거 약간 스토리가 좀 전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노눈치. 일단은 뭐 이제 혼자 무언가를 하려면 뭔가 안하 무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담당함이 필요합니다. 응. 그래서 눈치를 보지 마시라. 그래서 노눈치라는 곡을 가지고 왔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어제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게 아이고 뭐 굉장히 간단한 이유인데 놀이공원이라는 장소 특성상 말이죠. 네네. 굉장히 이제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눈치 게임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렇죠. 이제 어린이날에 사람들이 다 쉴 때 가면 또 사람이 많고. 그렇죠. 네. 또 수능 끝나고 피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눈치 게임에서 성공을 하시라 하는 그런 취지로 갖고 와봤습니다. 눈치 게임이다. 그럼 좋습니다. 1, 2. 네, 유승욱 씨는 탈락입니다. 저는 노눈치예요. 저는 눈치 없이 살랍니다. 놀이공원 가발라니까 혼자나. 네. 자, 센 김에 노눈치에서 그러면 수욱은 어떤 노래 갖고 왔을까요? 비디오 가게에 가고 옛날 영화 뒤져보다. 자, 이 목소리는 네, 제가 가져온 노래 롤러코스터의 일상 다반사입니다. 일단 또 그룹 이름이 롤러코스터예요. 아, 네. 롤러코스터가 줄이 빨리 빠져요. 놀이공원에서 제가 가본 결과. 아, 한번 싹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무서워서 또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많고. 그치, 있어, 있어. 네. 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맞아요, 맞아요. 롤러코스터, 예, 예. 아,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또 많이 기다리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룹명이 롤러코스터인 이유도 있고요. 네. 제목이 일상 다반사예요. 놀이공원에 혼자 가도 흥오르게 해줄 부금인데 이제 사실 조금 염세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혼자라는 것이 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일상 다반사다. 예. 커피끼리 왔어도 이제 혼자는 배신당할 일도 없고 헤어질 일도 없고 공수래 싸울 공수보다. 일도 없고 그렇죠. 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아, 놀이공원 또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혼자 가는 게 어찌 보면 그 왜 미식가들도 이렇게 혼자 가서 음식 본연의 맛을 막 즐기는 그런 부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혼자 가서 정말 놀이공원 그대로를 즐기는 음흠. 그런 모습도 좋을 것이다. 아, 네. 좋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놀이공원 하면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하면 또 놀이공원이니까. 그렇죠. 오히려 청하의 롤러코스터 갖고 올 줄 알았는데. 아, 그렇죠. 네, 역시. 또 춤추실까 봐 그건. 네, 그렇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 자, 그러면은 상엽 씨와 승우 씨 선곡 중에 누구 노래가 나가게 될지 철가루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권리안은 무료입니다. 몇 분 뽑아서 선물 쏠 거고요. 노래는 와우 우리 또 담당 PD님이 욕을 듣재요. 뭐죠? 청하의 롤러코스터. 아, 다 춤을 보고 싶으신 거군요. 뮤직 스타트. 청하의 롤러코스터 듣고 왔고요. 여러분, 부금하군 주말반입니다. 상승부로 유승우 그리고 밴드 루시 최상혁 군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놀이공원에 혼자 가도 흥 오르게 해줄 부금. 어떤 분의 선곡이 나갈지 게임을 해볼까요? 오늘도 뉴 게임입니다. 외쳐볼까요? 뽑아라 토끼 당근.
자, 토끼 굴에 당근이 여러 개 꽂혀 있죠? 아, 너무 귀여워요. 네,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당근을 하나씩 뽑을 거예요. 당근을 뽑다가 토끼 굴에 있는 토끼가 튀어오르면 실패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분부터 당근을 뽑아볼까요? 오늘 승우 씨 먼저 하시죠. 어, 그, 먼저. 예, 예. 자, 가위바위보 없이 승우 공격. 제가 하겠습니다. 승우! 오, 상혁. 승우! 상혁. 어? 아, 뽑는 자. 느낌도 좋은데요. 어. 승우. 자, 상혁.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승우. 몇 개. 아! 자, 승우가 아~ 뽑자마자 토끼가 올라왔으니까 실패가 되니까 그러면 예. 승우군 노래가 나는 게 아니라 쌤김의 노 눈치 가다 하게 됐습니다. 네. 아, 정말 아~ 눈치 없이 그죠? 실패했네요, 제가. 실패입니다. 쌤김의 노 눈치 노래 듣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선곡표에 올려 둘 테니까 확인 꼭 해 주세요. 여기서 이제 1교시 마치고 2교시 그리고 또 쉬는 시간 노래 게임도 준비하고 있을게요. 스테이 튠. 상승부로 점심 약속이 잡혀 있다면 소리 질러. 예. 어, 어. 예. 야. 어, 잠깐만. 예. 상엽이만 오늘 점심 약속 있는 거예요? 사실 없는데. 네. 저번에 안 질렀다 한번 혼나가지고. 아, 누가 좀 진짜 아. 진짜 혼낸 줄 알겠어. 얘는 사관할게요. 영철. 저는 오히려 방송에서 혼내지 끝나고 오늘 안 내잖아요. 호대게. 아주 예. 네. 장난이. 방송에서 그쵸. 방송에서만. 오히려 화내고. 방송에서. 방송에서 오히려 만약에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하지 끝나고 나서는 우리 또 말 안 하잖아요. 맞아, 그렇죠? 재밌었어 이러고 사담 푸시는 거 좋아해요. 방송 끝나고는 이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시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아, 그 이렇게 직접 예능 다큐형 예능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또 오디오 안 비실 것 같은데 한 번만 나와도 한 2주분 뽑으시고 네. 아마 나레이션을 못할 수도 있을걸요. 자체에서 이미 오디오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러겠네요. 예. 그럼 오늘 철가루들에게 점 메추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점심 메뉴 추천. 아, 점심 메뉴 제가 아. 먼저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 일요일에 오늘 점심 그렇죠. 메뉴를 좀 들은 게 있는데 미역국이 어떤지. 아, 미역국 예. 너무 미역국. 맛있죠. 아, 미역국이 약간 또 주중에도 맛있지만 어, 주말에 좀 한적하게 그렇죠. 편안하게 또 젓갈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금상첨화고 미역국 아, 오징어 젓갈 깍두기 올려 먹어도 되는데 사실 그쵸, 그쵸. 뭐 다 김치 다 되죠. 그쵸, 예. 그쵸. 미역의 그 식감이 전 좋아요. 꾸득꾸득한 삭삭삭삭 거. 자, 여러분 또 뭐 미역국 말고도 또 알아도 맛있게도 드셔주시고 이제 붕음하고 주말반 쉬는 시간 음악 퀴즈 풀어볼 시간인데 오늘도 세 가지 노래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승자의 간식은요. 오, 요거예요. 체리 콜라맛 비틀땡. 와, 이거 비틀땡 오랜만이다. 야. 아, 비틀땡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진짜. 저것도 꽤 오래됐어요, 진짜. 요거는 사실 깔별로 좀 있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알록달록하게 어. 있었죠. 그 색깔 보는 맛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딱 한 맛, 체리 네, 콜라맛.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노래 세 곡의 일부분을 한 번에 들려드릴 건데요. 어떤 곡이 섞여 있는 건지 노래 세 곡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두 분 준비되셨죠? 예. 자, 지난 시간에도 두 개는 시켰는데 하나를 막갈이를 너무 늦게 찾으셨어요. 아, 그렇죠, 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쉽게 한번 잘 집중해 보세요. 오늘도 껴놓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노래 세 곡을 동시에 들어볼까요? 자, 지금 이제 메모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예. 자, 자신은 아, 이거를 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나씩 던져봐요? 자, 하나씩 해보죠. 저는 일단 100%예요. 네. 무조건. 뭐죠? 저 먼저 할까요? 네. 하나씩 해보세요. 하나. 아, 일단 뭐 제가 먼저 할까요? 쉬운 거부터. 김영철의 따르릉. 오, 에이, 그럴까요? 거짓말 치지 마요. 네. 자, 승우군은 혹시 뭐가 들렸나요? 저는 이거를 줘야 되나 이거를 저는 일단 그 백지영 선배님의 대쉬. 자, 이제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은 예. 도전 한번 해주시죠. 도전하겠습니다. 상엽. 상엽. 백지영 선배님의 사랑 안에. 어허. 그리고 크러쉬의 러시아워. 어허. 김영철의 따르릉입니다. 우와. 잠깐만. 김영철의 따르릉, 크러쉬 러시아워, 백지영 사랑 안에 세 곡이 정확. 하게 맞습니다. 상혁군의 승리입니다. 첫 번째 문제. Yeah. 오,
자, 근데 왜 아까 백지영이 대시라고 했죠? 안 줄라 그랬어요. 아. 야, 이게 크러쉬 러시아도 알고 있었나요? 그렇죠. 제가 방통이었고 이쪽이 제갈량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먹히지 않았네요. 자, 두 번째가 또 있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철학비 성대모사 퀴즈입니다. 오. 제가 성대모사로 읽은 이 노래는 뭔지 듣고 제목과 가수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음악 주세요. 아, 널 떠나보내는 게 아직은 너무 익숙하지 않단 말이오. 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던 네가 원망스러운 거 아니오. 왜 말 안 한 거요? 왜 말 안 한 거요? 아니, 어? 못 한겨? 최근도 날 생각하지 않은 거요? 아니, 그런 거요? 아, 상엽. 아, 상엽, 이제 맞추면 2대0으로 이겨야 되는데요. 아, 자, 그래도 기회 한번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빅마마의 빅마마의 대시. 빅마마의 대시. 아! 오! 자, 그러면 빠르, 이제 되게 빠를 것 같은데요. 예, 자, 지금 기회가 왔네요. 승호. 빅마마의 아, 사실 이영자의 체념하고 싶은데 네. 빅마마의 체념하겠습니다. 맞죠? 빅마마의 체념 정답입니다. 와! 또 이 노래 알죠. 근데 어디 가사에서 딱 왔나요? 어, 왜 말 안 한 거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거요? 거기서 아, 왜 말 안 했니? 예, 예, 예. 아니 못한 거니? 맞죠, 맞죠. 거기서 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거 이번에 아주 너무 저기 센스가 돋보이지 않았나요? 백마마의 아 맞추는구나 이 대형으로 끝나는 거 했는데 빅마마의 대쉬.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성대모사 듣고 가수와 제목 맞히기는. 빅마마의 체념이었고요. 수원군이 맞추면서 이제 1-1이 됐습니다. 이렇게 봐주다가 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역전승은 가능한가요? 그래서 제가 이겨버려야죠. 여유가 있죠. 자, 여유가 있으니까 또 좋겠죠. 그렇죠. 자, 과연 누가 이길까 2-1로 세 번째 문제 김희철 퀴즈인데요. 노래 1초만 듣고 역시 곡목과 가수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와,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 모두다? 모두다? 모두 다 했네. 모두 가였네. 모두 지금. 모두 이거 무슨 사이버 대학교 노래 아니에요? 모두 다 뭐 어디 사이버 대학? 사이버 대학교 모두 다 사이버 대학교 여러분 있거든요. 옛날에 성공 시대 시작된 옛날 그 누구죠? 저기 우리 바비키 나나나 사이버 사이버 대학 또 있었는데 자 모르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들려 드려볼까요? 어 알 것 같아. 자 승호 도전해 주시오. 모두 다 모두 다 약간 4미니 재질인데 약간 모두 다 4미니 스타일이라고요? 뭐 던져보시죠. 4미니 4미닛에 뭐 4미닛에 미쳐? 미쳐는 아니죠. 모두 다 여자 보컬인 것 같은데 그 여성분이 약간 이정현 4미니 뭔가 이런 까랑까랑한 이정현 4미니 좋습니다. 지금 예, 시도가 그 가수분인데 자 조금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사회꾼이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서 모두 다 약간 손담비신가? 자, 손담비 이정현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언급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나왔습니다. 진짜요? 그분으로 도전하시죠. 빅마마. 빅마마는 지났고요. 빅마마는 끝났습니다. 네네. 빅마마는 체온염으로 끝났고요. 네. 지금 아까 말했던 포미닛, 손담비, 이정현 중에 있습니다. 진짜요? 그럼 포미닛이 맞나? 포미닛이네. 자 그럼 가볼까요? 포미닛. 뭐 여러 개 던져보시죠. 포미닛 노래 뭐가 있지? 뭐 이름이 뭐예요?도 있고 뭐. 그렇게 알려줘도 돼요? 이름이 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니까 알려줬겠죠. 네. 포미닛. 그렇게 눈치 없이 방송할까 봐요. 포미닛. 노래 뭐 있냐? 포미닛. 포미닛. 야, 이거 죄송한데 여러분. 저는 현아의 성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현아로 가지 말고 포미닛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포미닛으로. 머리. 아, 승호. 승호. 아, 이거 비틀 때가 안 좋아해요? 아. 자, 승호 빨리 갑시다. 포미닛의 핫이슈. 아. 그렇죠. 포미닛의 핫이슈가 정답인데요. 어떤 부분이 일치했는지 노래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여기 핫이야. 모두 다 테이크 컨트롤. 모두 다 테이크 컨트롤. 모두 다. 근데 어떻게 듣고 걸그룹 노래 좀 그만 주세요. 걸그룹 어떻게 알았어? 포미닛인데. 그 웬 난 사실 반신반의 했죠. 어, 잘 던졌어요. 잘 던졌어요. 그러네요. 야, 여러분께서는 2-1로 역전하는 야. 상황을 보고 계신데요. 네. 자, 이렇게 돼서 수흥훈이 마치면서 자, 체리 콜라 맛이라고 했죠? 체리 콜라 맛 비틀땡. 자,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간식 한번 드셔 보시죠. 아, 비틀땡 이거 이렇게 까만 건 또 처음이네요. 저도 막 노랑, 빨강, 파랑 이런 거 먹어보다가
아, 야, 톡 쏘는 맛이 날 것 같은데. 톡 쏘지 않아요. 오히려 콜라 맛 안 나요? 톡 쏘지 않고 되게 달콤하면서 저기 카타르에 아, 압둘라 2세가 하는 체리 농장에 온 것 같은. 야, 예. 중동의 체리 농장이세요? 아, 하기야 또 거기 그쵸, 약간 하우스 비닐 하우스. 그렇죠, 그렇죠. 거기도. 거기 네. 심으면 다음 날 바로 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맛있나요? 배치 좋아서. 예, 아, 아주 달달하고 그, 신맛도 좀 있나요? 신맛보다는 달콤한 맛이 좀 지배적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이런 날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는 날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먹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치, 자, 그치. 오늘 승자 승호군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금학원 주말반 쉬는 시간 세 가지 노래 퀴즈 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노래 한 곡을 듣고 또 다른 부금 의뢰사를 확인할 텐데, 이번 들을 노래는 승자 혜택입니다. 승자 베네핏, 승자 어드밴티지. 본인 노래를 직접 하나를 골라서 10초 홍보 타임까지 야, 가질 수 있는. 이거 중요한. 야, 오늘 뭐 혜택이 많은데요. 자, 본인 노래 중에 어떤 노래를 해볼까요? 막가리, 아, 이거 내 노래죠? 아, 죄송합니다. 어, 네. 이거 무언의 압박인가요? 아니, 재밌자고 한 거죠. 설마 압박이겠어요? 저는 이제 가을이 완연하게 왔으니까. 서현의 가을이 오면? 어, 제 노래 하라면서요? 저는 폴링이라는 제 노래 하겠습니다. 아, 아. 존박이 폴링도 있었는데. 그쵸, 그쵸. 그쵸, 존박이 폴링이 아니라 우리 이승우의 폴링. 어떤 노래죠, 이 노래 느낌이? 이 노래는 또 사랑에 빠진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사람의 그런 이제 감정을 이야기하는 노래인데, 또 폴링이 흠뻑 빠지다지만 좀 가을에 이제 중의적인 메시지도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10초를 딱 다 썼네요, 그죠? 예. 네. 그런 음악 여기서 끝나. 그런 음악 폴링. 뮤직 스타트. 유승우의 폴링 듣고 왔습니다. 세상 모든 글에 부금을 붙여드리죠. 부금학원 주말반 밴드루시 최상엽 그리고 유승우. 그래서 상승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교시 부금을 해서 철가루 최지윤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승훈 읽어볼까요? 네, 학창시절에 친구들 별명 중에 동물 관련된 별명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눈이 큰 친구는 붕어, 방귀 냄새 심한 친구는 독가스 스컹크. 저는 걸음이 맨날 느려서 거북이라고 불렸는데요. 세 분의 학창시절 별명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태어난 월이랑 날짜를 합쳐서 동물식 이름 짓기 하는 게 있어서 보내봅니다. 저는 3월 2일이라 재롱 잘 부리는 곰이라네요. 즐거웠던 학창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부금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일단 두 분 학창시절 별명이 있었나요? 아, 저는 없었는데 보통 친구들이 이름을 승우라고 불렀던 것 같고 그리고 아, 그때 제가 한창 무한도전 키드잖아요. 또 에. 인기가 너무 많았잖아요. 에. 또 자주 나오셨고 선배님도. 에. 그때 이제 제가 매년 반장이었어서 무한도전에서 유재혁 선배가 유반장으로 불렸어요. 유반장, 유반장. 네, 그런 것도 별명이 돼 있을 아하. 때도 있었고. 그랬어요. 상혁군은요? 저는 거의 30년 동안 별명이 그냥 여비. 여비, 여비. 예, 여비. 처음 보시는 분도 이상하게 그렇게 여비라고 여바, 부르시더라고요. 여바 이렇게? 좀, 예. 어, 여바, 여바. 여비 형 뭐 아니면 엽전 여바. 이런 건 없었어요? 그 삼엽충 이런 건 가끔 어, 그치 뭐 엽으로 끝나면 그렇죠. 야 여바 근데 좀 달콤한데요. 어 맞아요. 어, 여바 하면서 윙크를 하는 분은 없었나요? 아,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는데 여바 만나고 싶지 초면에. 않네요. 아 그래요? 예예 여바. 여바 요까지 붙여서 여봐요. 여보게. 근데 동물 별명은 없었군요 두 분은 의외로. 그렇죠. 네, 있으셨어요 혹시? 저는 이제 말상, 마디, 마에, 마삼트리오. 아, 그 당시에 또 네, 약간 얼굴 이문세 선생님, 이수만 선생님, 유열 선생님인가요? 학창 시절 아닌데 저는 나이 들고 오히려 라바 닮았다고. 라바 동물이잖아요, 라바. 네. 그렇죠. 있으시네요, 라바도. 있죠, 라바도 네, 좀 있고 예, 예. 라바 있고. 예. 있다 있다. 예. 아니 뭐지? 요즘 팬들이 또 가수들에게 닮은 동물 이렇게 많이 부르고 하는데 팬분들한테 동물 별명 들은 건 없으시고요? 아, 팬분들은 동물 비유는 많이 해주시죠. 저는 한창 머리 파마하고 길렀을 때는 삽살개 같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예. 약간 개상이 좀 있네요. 그쵸, 제가 고양이보단 강아지 느낌이 있어요. 강아지상 생긴 게. 저는 이제 팬분들이 다람쥐라고. 아, 있네요. 말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아까 우리 열 저기 뭐 명창 다람쥐. 예, 예. 아, 있네 다람쥐 다람쥐. 오, 다람쥐 삽살개 좋습니다. 그러면 최지윤님이 보내준 태어난 월 1로 보는 동물식 이름 짓기인데 뭐뭐뭐 동물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이거 철판 인별그램에도 이따가 올려둘 테니까 철가루들도 각자 태어난 월이랑 일 생일 딱 나오니까 어떤 동물인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각자 태어난
월 1로 동물식 이름을 한번 지어볼까요? 음흠. 서로 매치가 잘 되는지. 한번 해보시죠. 야, 저 먼저 해볼게요. 몇 월이죠? 저는 2월 26일이거든요. 2월 26일 2월. 어, 그래? 만수르가 키우는 알파카입니다. 와 좋다. 와. 어, 되게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요. 야. 알파카 약간 남미 쪽에 있는 그 페루 쪽에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렇죠. 되게 양도 아닌 친구가 되게 낙타도 아닌 친구가. 야. 근데 만수르가 키운다 그러니까. 그렇죠. 되게 에. 되게 윤택한 삶을 살 것 같아요. 사육군은 몇 월 며칠이에요? 저는 이제 그럼 승우랑 같이 살겠네요. 저는 만수르가 키우는 독수리입니다. 제가 2월 27일이거든요. 생일도 하루 차이예요. 몰랐어요. 야, 야. 어떻게 생일 파티 같이 할래요? 그러게 뭐라고. 그래. 넘어갈 때 26일. 어, 니네들 너무 부럽다. 만수르가 키우는 독수리랑 알파카 다 와가지고 생일에 앉아 있고. 그러게요. 우리 딱 독수리도 이렇게 사냥하는 동물이지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치. 알아서 먹이 다 주고 이제 만수르가 키우니까. 야. 근데 저는 진짜 너무 하기가 싫어졌어요. 뭐죠? 너무 그럴싸해가지고. 6월 23일이거든요. 혹시 아 일단 6월도 기분이 안 좋아요. 못생겼지만 착한. 나 못생겼지만 착한이 너무 싫은데 이 스타일이 뭐냐면 문어예요. 못생겼지만 착한 문어. 너무 안 그래도 저 별명 오징어잖아요. 뭐 속초 오징어. 네. 너무 그럴싸해가지고 봐 분위기 이렇잖아요. 이게 막 빵 터지거나 네네. 오 불어 이랬는데 못생겼지만 착한 문어. 야! 박수 한번 주세요. 문어. 문어. 역시 문어. 뭐 돌문어인가요 피문어인가요? 예. 문어 숙회. 아.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요청한 선곡은 그거죠. 즐거웠던 학창 시절을 추억하시는 부근 상승부로가 어떤 곡을 가져왔을지 음악 주세요. 뜨거웠던 우리 그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디 어디. 자, 익숙한 목소리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예, 이 곡 소개를 한 3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분 네. 30초로 줄여주세요. 예, 유승우의 I Wonder라는 노래고요. 네. 어, 이분이 유승우 씨가 진짜 친구들과 학창 시절 그리고 그 지난 날의 어떤 청춘이라고 대명사처럼 붙는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쓴 노래예요. 물론 유승우 씨가 아직도 어린 걸로 알고 있지만 그 10대 후반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아직까지 좋은 교육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주 예예 예.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유승우 씨가 본인 직접 썼대요? 그렇죠, 그렇죠. 몇 살 때 썼대요? 유승우 씨가 제가 25살이었을 거예요. 24살인가요? 네. 속초 앞바다에서. 오. 아, 친구들과 캠핑을 또 하다가 아 이런 우리의 청춘이 네. 얼마나 귀하냐 하면서 제가 아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죠. 어, 예, 그런 노래입니다. 어, 되게 부키 잘한다. 거의 다비모급이에요. 아, 그래요? 다비모도 뻔뻔하게. 네. 아, 그래요? 진영이 그 조카 내 잘한다, 네. 이가! 이러면서. 이 노래 좋다. 좋네, 노래. 네. 유승우의 I Wonder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상엽은 또 어떤 학창시절 추억하시는 부금을 준비해 왔을까요? 아, 70이세요? 이거 누가 갖고 왔노? 아, 상혜비가 준비한 주현미님의 꽃심이라는 학창시절인데 어, 그래요? 학창시절 꽃심이? 사실 저희 작은 삼촌이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아. 철파임을 되게 자주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지금 삼촌 듣고 계시겠네요. 주말이라서 운전을 아실 것 같긴 한데 아하, 그래도 일단은 뭐 이제 그런 연령대를 고려해서 좀 학창시절을 네. 추억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네. 아 이제 저의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제목이 꽃심이잖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 앞에 꼬치 친구라는 꼬치 파는 이제 그 가게가 있었어요. 꼬치가 500원이었는데 저랑 이제 태권도 하는 친구랑 돈이 없어가지고 네네. 꼬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랑 이제 갈갈부를 해가지고 제가 사장님한테 가서 제 친구 태권도를 하는데 네. 외발턴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동작인데 이게 아, 그거 어렵지. 멋있거든요 외발턴. 한번 보시고 꼬치 하나만 달라. 아, 친구가 이제 버스킹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외발턴 버스킹. 네. 태권도 버스킹을 하고 사장님이 꼬치를 주셨습니다. 진짜 주셨어요? 예, 500원짜리 꼬치. 그 중에 성공을 했나요? 성공했죠. 그렇죠, 그렇죠. 펀펀에서 성공을 해야 그래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혹시 꼬치 사 먹을 때 허리에 파란 띠 두르고 갔나요? 태권도 보게?
그렇진 않은데 그때 당시 폭탄 맛이라는 굉장히 매운 고추가 있었는데. 아, 그런 거구나.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맞아. 지금도 그 가게 있을까요? 없어졌어요. 잘 지내시겠죠? 그 가게마다 폭탄 맛은 꼭 하나씩 있었는데 꼭 한 번씩 도전을 해봤어. 맞죠. 어릴 때는. 아, 오늘 또 그 가게까지 또 없어졌다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 그 학창 시절 그 분식집 다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예. 뭐 이렇게 가니까 제 노래 못 할 것 같잖아요. 없어졌고 막. 예. 그러니까. 이제 게임에서 이겨야 될 것 같고 그죠, 우리 네. 상해꾼이. 네. 자, 그리고 상해비 삼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또 철판 들어주시고 네 이동하시면서 자주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구 노래가 나갈지 이번에도 철가루들이 맞춰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려는 무료입니다. 몇 분 뽑아서 선물 쏠 거고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고요. 부금학원 주말반 2교시 즐거웠던 학창시절을 추억하시는 부금 누구 노래가 나갈지. 자, 게임을 해볼까요? 게임명 외쳐보죠. 복불복 해적 통아저씨. 해적 아저씨 통에 플라스틱 칼을 찔러서 해적 통 아저씨가 튀어나오면 역시 실패. 아까 토끼처럼 걸린 사람 노래는 못 나가는 거예요. 자, 누가 먼저 해볼까요? 이번엔 상엽이 형이 제가 먼저. 그래, 상엽씨 도전. 저는 뭐 이런 거는 뭐 주연미 꼬치미가 나갈지 유승의 아유 원더가 나갈지. 저도 뭐 그냥 가볍게 가볍게 뭐 밑에 쪽 한번 찔러주고. 그렇죠. 저도 그럼 밑에 쪽 한번. 자, 서로서로 밑에 밑에 붉은 칼로 이제 딱 이쪽 찔러주고. 아, 뭐 걸릴 일이 없어요. 요리조리 피해서 제가 아끼는 친구인 제임스를 제가 구출하기 위해서 딱 피해가지고. 아하. 제임스예요 이 통 아저씨가. 아, 제임스예요 이 통 아저씨가 할 때 누구께 튀어올랐죠? 제임스. 제임스가 튀어올랐습니다. 유승호 실패. 그래서 유승의 아이몬더가 안 나가고요. 아싸, 다음 주에 또 가져야지. 삼촌을 위해서 주현미의 꼬치미 준비했습니다. 주현미의 꼬치미 오늘 끝곡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선곡표에 올려둘 테니까 확인 꼭 해주시고 방송 끝나고 너튜브 철파엠 채널에 부금학원 주말반 고콜 영상 올라갈 거예요. 이것도 꼭꼭꼭 챙겨봐주세요. 두 분 올 때 고생하셨고요. 우리 승호군은 칼 빼고 있네요. 네. 자, 오늘 재밌었고요. 우리 다음 주 또 만나야죠. 끝인사 함께 할까요?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셔럽 영철이랑 승우랑 상엽이는 이제 셔럽.